오늘 갑자기 이게 긴급 전화만 됩니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흔들리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대요. 뜬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우리가 주잖아요. 안에 보면 설명서도 있고 이렇게 클립이 있잖아요. 이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놔두세요. 여기다가 여기 넣으세요. 그러면 꾹 눌러요. 꾹 천, 요거 딱 넣어가지고 꾹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천천히 빼가지고 이거는 자 공포리니까 없죠. 그러면 다시 바르게 딱 깨가지고 딱 땅바닥에 넣고 천천히 이렇게 딱 보고 수평으로 제가 또 아까 급하게 막 넣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가 놀래가지고 근데 천천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거를 전원을 끄랍니다. 완전히 이렇게 전원을 완전히 끄고 전원 껐죠? 전원 껐다가 다시 켜주랍니다. 이렇게 전원을 다시 켜주면 된다고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이제 흔들리게 된대요. 흔들리게 되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 유심 칩그 부분도 빠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다시 빼서 꼽는 방법을 하시면 제가 통화가 가능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핀꼭 이렇게 보관하세요. 이렇게.